지금부터 레노버 Y500 제품의 노버 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본체 좌측의 DC인 단자 옆에 위치하고 있는 노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노트북의 전원이 켜지면 노멀 스타트업, 바이오스 셋업, 부트 메뉴, 시스템 리커버리를 제공하는데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는 시스템 리커버리라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구를 위한 환경이 로딩되는 중인데 좀 오래 걸리네요. 원키 리커버리 메뉴에서는 이렇게 보시듯이 두 가지 복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공장 초기화로 돌아가는 항목이고, 두 번째로 있는 것은 사용자가 백업해 놓은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선 필자는 따로 백업해 놓은 파일이 없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 상태로 복구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경고창이 나타나는데, 이 경고창은 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삭제된다는 내용이니까 미리 중요한 파일은 따로 USB에 백업해 두시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13분 정도 지나면은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며 공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갑니다.